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만 신명기 28장 12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14절까지 준비가 됐으면 우리 1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한테 원단 메시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요약 못하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 기도 제목을 잡아주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되어지면 본부 메시지도 조금 할 것이고요. 원단 메시지 우리 이번 원단 메시지가 여러분 너무 정말 행복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하늘에 보고를 뭐해라? 체험하라. 체험이 그냥 됩니까? 체험해라 선포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미 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열어놨습니다. 이제 원단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보고를 열어놨어. 사실은 여러분 보고 중에 보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뭐 받고 싶으세요? 막 건강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해놨는데 그게 뭐다? 사실은 그리스도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와 있어요. 그 보고가. 천국문을 여는 키가 와 있는데 못 누렸을 뿐이야. 이제 올 한 해는 그 보고를 열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 청년들이 놓치지 마세요. 내 것을 뺏기는 것을 뭐라 말하냐? 바보로 합니다. 특히 나한테 와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우리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있어. 나한테 이제 내 속에 와 있어. 내가 뭐만 하면 돼? 너에게 하나님의 모든 걸 치유하고 회복시켜 놓을 걸 준비를 다 해놨는데 반드시 구하여야 하리라. 나에게 소원되어지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누구보다 청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하나 정리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회가 되면 딱 적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만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그 증거를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가장 첫 번째 뭐라고 했냐? 체험이라 했어. 체험. 중요한 거죠. 뭐 했다 이미? 주기로 작정돼 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열면 닫힐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로 이미 답을 딱 내린 이상 사실은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 안 받는데도 나타난 해야. 물론 눈치를 못 채서 본인은 괴로울 뿐이지. 하나님은 올 한 해 코람데오 청년뿐만이 아니라 예원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목적이 있어. 목표가 있고. 본당 건축이라는 귀한 사역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어놨어요.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 이렇게. 가장 첫 번째 뭐? 뭐 해라? 신수성가해라. 하나님, 내가 신수성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돼.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돼.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올 한 해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건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신수성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 여러분 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봤더니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사장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 뒤에 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이 있다. 하나님이 성공시키면 막을 자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말해놓고 뭐라고 말했냐? 너는 뭐하기만 해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기만 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만 보겠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믿는다만 보겠다. 그러면 무엇으로 보여줄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보여줄 거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선순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이 시대에 가장 순교는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뭘 보이는 것이다?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나의 나된 것은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올 한해 신수성가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이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기도 제목은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올 한해는 신수성가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 어려운 거 없어요. 아니 여기 있는 지금 이제 400명이 넘어선 이 청년 중에 누구는 응답받고 응답을 선포할 거고 누구는 해도 안 되느니 되느니 불신앙 얘기할 거예요. 왜? 안 했거든. 의심한 즉 받을 줄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뭐요? 생명구원의 보고다. 생명구원의 보고를 열어라. 보고가 열렸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생명구원할 보물창고가 열렸어. 이 답을 갖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3일 돼서 썩은 냄새가 났어. 문을 열면 아니 시체가 3일 됐다니까.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성욱? 조성민? 아 미안해요. 조성욱 죽일 뻔했네 내가. 조성민 씨가 죽었다. 아 3일 됐다니까. 시체가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 문을 열어놓고 그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시체 앞에서 무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언제나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늘 향해 손을 들고 올소이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 이미 선포했다니까. 뭐를? 감사를 선포했다니까. 뭔 줄 알고? 응답된 것을 확신해버렸다니까. 여러분 생명보고가 이미 열려졌어. 열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열린 걸 가지고. 열려졌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보여달라? 리스트 보여달라. 생명보고의 가장 중요한 리스트를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왜요?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랬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만세전에 이미 태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준비해놨잖아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 구한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리스트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되 그를 만났을 때 내가 입을 담대히 열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리스트를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해 봤더니, 여러분, 말씀을 왜 적어주냐면, 여러분, 말씀을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로,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도. 하나님 나에게 리스트를 알려만 주면, 나에게 보여주기야. 저 리스트, 저 리스트 적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리스트가 날마다 333 운동에 매일같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내가 이걸 적은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언제나 그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거나 지혜가 없으면 뭐가 있어야 돼? 나같이 무식한 사람은 눈치가 있어, 눈치가. 이걸 먼저 말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하나님 다 알고 있어. 저게 머리를 쓰네? 그렇지만 귀여운 거야. 우리 둘째 놈은 첫째 놈에 비해 대, 이렇게 머리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굴리는 게 보여! 그런데 귀여워. 왜?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데, 잔대가리로 이겨보려는 그 모습이 되게 귀엽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 알고 있어. 우리가 머리 쓸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이거 지금 너 무엇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알고 있다. 너 리스트 얘기 끈끈이 하면서 너 뒤에 거 얘기하려고 하지. 거는 거야 지금. 알고 있다니까. 알면서도 속아. 알면서도 이해해 주시 하나님. 하나님이시니까. 주길 원한다니까 주길. 그러면서 말하는 거야. 뭐요? 우선순위. 담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영적 우선순위를 가져라. 요삼 1장 2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 내가 생명구원의 보고의 리스트에 관심만 가지면 다음 거는 영혼이 잘되는 마음 때문에 뭐요?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해 될 것을 이미 하나님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어. 내가 리스트 기도하지만 속마음 속에 그 뒤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길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 우리 잔대가리를 부리는 것. 그렇지만 당해주는 거야. 왜? 주고 싶으니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 살리기 곳에 하나님 가장 올인하고 있거든. 그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포인트를 맞추면 나머지 것은 다 되게 돼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꼭 깨닫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하고 소통되어지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었지만 어떤 응답이 오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우선순위만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막 폭폭폭폭. 다윗은 시편 139편에 뭐라고 말해놨냐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그 양이 많은지 그 수가 많은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나이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관심이 느껴지고 가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그것이 뭐요? 영적 우선순위를 정한 사람의 특징.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다른 거 하지 말라니까 우선순위부터 정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올리는 게 나아. 하나님의 지혜 없으면 우리의 지혜 있음보다 훨씬 더하다고 성경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만들어.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종일 종야에 쉬지 않도록 파수꾼을 세워놓겠다. 근데 그 파수꾼이 기도만 하면 내가 뭐 하지 않겠다? 절대로 쉬지 않겠다.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방법 우선순위예요. 자꾸 성령으로 소통하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생명군의 보고를 위해서 이제 뭐요? 복음의 한을 가져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아, 복음의 한 전에 하나 더 있어. 뭐냐? 응답의 주도권을 주겠다.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응답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어. 마태복음 18장 18절
렘넌트 사역한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이렇게 혹시나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좀 원래 발음을 하면 18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 뭘? 너한테 천국 열쇠를.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주도권 주도권. 네 영적 생명 구원의 보고가 열렸다는 곳에 관심만 두면 뭘 주겠다? 주도권 주겠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도권 줬다는 걸 나는 1년 동안 느껴본 적이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야. 아니 제가 제가 음악성이 없거든요. 중창팀을 만들어서 중창팀 청년 중창팀 거기서 우리 와이프 만났거든. 말 안 듣던 자매였어요. 이렇게 왜 소프라노인지 엘토인지 헷갈려가는 그 음역대가 거기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많이 갈굼을 당했던. 아무튼 중창단을 만들었어. 중창단 뭘 중창단을 만들었다고 제가 회장이라고 이제 8명 딱 만들어놨다고. 그래서 지도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끼리 지도해. 주 하나님 그거부터 시작했다고 아카펠라로 반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 7,000명 앞에 세웠어요. 다락방, 여기, 이, 88 체육관에서 전체 집회한 적이 있거든. 그때 우리 가서요, 특송했어. 탁, 옷 입고. 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막 높이시는 게. 아니, 막, 뭘 못해줘서 안 달라는 게 너무 느껴요. 쥐백이라는 곳에, 쥐백. 여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끼리 막 새가족 초청 막 콘서트를 열었어. 그런데 막 그 콘서트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새가족들이 막 뒤에서부터 몰려들어갖고 막 뛰고 그랬다고. 거기서 건진 사람이 전용원이에요. 오셨나 모르겠네. 아니, 그런 주도권이 나한테 있더라니까. 그때 내가 알았어. 제가 1년 동안 직장 안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는데 직장도 최고 좋은 직장 만나서 좋은 직장 다니게 엘리트로 만들어서 결혼시켰고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는 걸 한 번만 체험하라니까? 뭐만 가지고 영적 우선순위만 가지고. 아니 청년회 때 내 젊음 한번 바쳐보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들어주겠어요? 그거 해보라. 그거 응답의 주도권을 주겠다. 꼭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갔더니 요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마음이야. 그 마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 내가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다. 엄마가 나를 선택했지 않냐. 선택에 책임을 져서 사랑하는 거다. 이제 내가 결혼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 온다. 내 우선순위다. 선택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고. 우리가 뭐라 그래도 원래 사랑한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 사랑 먼저 했던 사람이 항상 손해봐. 여러분 연애 안 해보셨구나. 내가 먼저 마음을 오픈하면 항상 손해본다고. 왜? 끌려다녀야 돼. 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백을 갖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 노가다를 치실에서도 백을 사줘야지.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막 있고 없고 다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원해라 원해. 내가 열매 맺게 해줄게. 항상 있게 해줄게.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면 들어줄게. 이미 응답이죠. 주도권 응답이에요. 주도권. 청년들이 아니, 눈치가 있어야 된다. 아 하나님 네가 나 들어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구나. 지금 정 목사님이 그거 쫙 해가지고 뭐 갈까지 갈 거야. 이제 본당 건축까지 가려고 지금 다 고리 걸어놨어. 지금 거기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면 돼. 예, 하나님께서 주실 거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하래. 뭐만 하라? 주도권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만 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요? 주도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뭐만 가져라? 복음의 한을 가져라. 누구를 얘기하면서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거나 그러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구원의 보고를 열어서 축복해 줄 때는 여러분 마음에 답이 내려져야 돼.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아니 누군가 나에게 투자를 할 건데 그냥 투자합니까? 여러분 영업해 보셨잖아요. 영업해 본 사람. 영업 남의 돈 먹기가 쉽습니까? 이런 한 푼밖에 어려워. 이런 한 푼밖에. 남의 돈 11억을 벌려면 11억치의 중요한 이유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해. 그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 그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전도자 바울이 항상 보여주잖아요. 무엇을 보여준다고요? 이 하늘. 나를 전제와 같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 답이 있으니까 바울이 가는 것보다 누가? 하나님이 더 나서서 지키고 보호하고 다 혹시나 뭐 할까봐 다칠까봐 그 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한. 그러니까 여러분 2013년에 영적 우선순위 말했고요. 응답의 주도권 말했고요. 한 말했어요. 뭐만 찾아내면 돼 이제? 리스트만 찾아내면 돼. 하늘의 보고를 열어놨어 하나님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 생명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리스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영적 리스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영적 우선순위를 놓지 않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응답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항상 현장에서 보여주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 가슴에 날마다 하나님 생명구원의 한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읽으라니까 아니면 안 되면 대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2014년에 누구보다 응답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 번째 말했어요. 복음 경제 보고다 그랬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얘기하는 성경이 없어요. 꾸어주되 꾸이지 않을 것이며 아주 세밀히 얘기합니다. 빌려주되 빌리지 않을 것이래. 요즘 대출 없는 인생이 없는데 학교 다녀도 대출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복음 앞에 경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경제 얘기하면 사실은 여러분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11조 내는 것을 내가 남아서 11조 어쩔 수 없이 드린 정도의 신앙을 한다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살아계신다 한다면 내가 부모님께 용돈 드려도 이렇게 1,000원, 2,000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복음할 만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뭘 하냐면 하나님은 티를 내, 티를. 이거 내가 한 거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한 것만큼 줘버려요. 이삭이 조금 이따 나올 거야. 100배. 100년의 응답. 이 정도야, 이 정도. 그러면서 그 뒷말도 있어. 세매를 팠는데 세매 근원. 하나님 했다니까 딱 보여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기대하시라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전문성에 대해서, 여러분 직장에 대해서, 하늘의 보고가 어떻게 열리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부터 해라? 언제나 영적 우선순위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 경제를 위해서 나는 뭐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는 고리를 걸어나는 거예요. 나는 뭐에? 예배 우선순위 두겠다. 여러분 청년이 예배 우선순위에 들기가 쉽습니까? 오늘도 출근해야 되는데 불렀는데 막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니 원래는 매주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주일만큼만 시간 빼서 주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어떤 자매가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커피를 경영하던 사람이에요. 판매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들어가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월급 적게 줘도 상관없습니다. 주일 하루만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원서를 써놨어. 왜?
아는 거야, 아는 거. 하나님께서 쏟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언제나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면 예배부터 성공하세요. 철저하게 예배부터. 공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음 경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뭐다? 복의 의미가 뭐다? 무릎을 꿇다라고 그랬어. 복이란 의미 자체가 무릎을 꿇는 거라 그랬어. 야, 너무 딱 맞는 말 하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움직이겠다는 약속이에요. 축복이 왜 무릎 꿇는 거냐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 꿇는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뭐 하겠다? 보여주겠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는 누구보다 뭐 해라? 기도의 용사가 되라.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라. 언제나 기도하면 생각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한번 자보세요. 아니 청년회 때 한번 자보라니까. 저는 청년회 때 잤잖아요. 저 잤던 멤버가 여기 와서 오늘은 안 왔나? 마학준 집사가 우리 같은 청년회 자던 멤버야. 막내였어. 맨 막내. 맨 발밑에서 원래 자야 돼. 서열대로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항상 맨 좋은 자리에 와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난대. 자기는 몽유병이 있는 것 같대. 그러면서 항상 그 좋은 고리를 꼭 밀쳐내고 들어왔다고. 왕고와 투고 사이에 얼마나 기움을 받았던 친구인지 모릅니다. 청년 회장도 하고 대학부 회장도 했던 친구예요. 아까 아니 교회에서 잤다니까? 교회에서 자고 새벽기도 못 나가고. 아니 그런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뭐지 좀 했던 그 멤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청년들 하면 올 한 해는 어쨌거나 하루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세요. 네. 기도하러 여기 갈릴리호는 문 안 열어줘.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면 조금 잠옷실이나 우리 저 유치부실 그런 데 혼자 가서 앉아서 탁 아빠 오늘도 왔습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여러분 결혼 안 해봐서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막 구사리 먹으면 다른 데 갈 데가 없어. 교회 와서 아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꼭 기도 시간을 반드시 넓혀놔라. 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알라. 네. 답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왕하 19장 14절에서 37절 말씀을 봤더니 히스기야 자기 방법론대로 다 하다가 안 돼서 맨 마지막에 편지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돼 있냐? 35절 말씀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이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기도의 힘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것과 지금 현실에 나와의 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갭을 뭐로 메꿀 겁니까? 내가 바라는 중고 집단이라는 그 집단과 지금의 내 모습은 아직 큰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메꾸는 걸 뭐라? 그걸 기도라 한다. 네가 생각하는 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능히 더하신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라. 그걸 복이라 해요. 하나님이 경제를 열기 위해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올 한 해 청년회가 누구보다 무릎 꿇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봤더니 뭐라고 했냐? 뭐만 해라? 그릇만 준비해라. 하나님 그릇 준비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튜브에서 사탕을 이렇게 막 챙겨놨어. 그리고 조그만 그릇을 줬나 봐. 닫아놓으면 안 들어가는 거야. 열어놓으면 주는 거야. 역시 맞아 맞아. 박성수 회장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쏟아주려고 하는데 준비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그릇을 뭐로 봅니까? 생명권의 보고예요.
생명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한테 나눠 줄 만큼 복음 전할 만큼 결단하면 돼요. 그것을 그릇이라 해요. 뭐라고 말해? 다 수용하라 했어. 다 수용. 아니,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포기 안 하니까. 제가 직장에서 진급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왜 빠졌냐 그러고 더 높여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진급 1년 늦추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만 높여라.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라. 나를 점검하는 게 훨씬 빨라요.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는지 구하는 것을 점검하시라니까. 하나님, 당장에 내 옆에 남자친구를 하나를 데려다 놔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왜? 아니, 잘 살아야 돼. 잘 삶을 뭐 알고. 잘 산다고 행복해서 가서 소고기 사 먹었지. 아무 그건 뭐 하겠어요, 뭐. 이유를 가지는, 그것을 이유를 그릇이라 한다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줘야 될 이유를 빨리 만드세요. 명분을 달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333 운동의 청년회가 교회를 흔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00명 갖고는 이 수도권을 못 뒤집겠습니다. 2,000명 정도는 돼야지 이 수도권에 복음의 운동을 들썩들썩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명의 제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유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것을 그릇이라 그래.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니까. 하나님, 이 직장에서 내가 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왜 못 구합니까? 내 한계요? 오늘 담임 목사님 첫 서론에서 말했습니다. 그 틀을 못 깨는 것이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거라. 저는 총무과 쪽에 있어서 면접을 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면접 보면 누가 뭐래 그래도 저는 이 회사 사장 되겠습니다 하는 놈이 더 낫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지만 큰 소리 치는 게 낫다니까. 청년회 때 뭐 볼 건데요. 그만한 패기도 없는데.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어딜 향해 달려가겠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달려가겠다. 그 놈이 훨씬 더 무서운 놈입니다. 머리 계산하고 이거 맞는지 저거 하는 것보다 달려가다 가면 다칠까봐요. 더 부모는 뛰어서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은 나한테 잘 못 받아요. 왜요? 철이 들었어, 이제. 이걸 요구하면 아빠는 절대로 사주지 않을 거야. 언제도 그랬고, 저대도 그랬고, 오늘도 당연히 안 사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우리 큰아들의 프로세스입니다. 우리 둘째 놈은 안 그래요. 이거 구하면 아빠가 혼낼 거야. 그런데 또 구하면 조금 더 혼낼 거야. 세 번째 조금 더 조르기 시작하면 약간 약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사줄 거야. 이게 둘째 아들 프로세스입니다. 둘째는 그래, 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거 받아요. 이번에도 자기가 요구하지 않는데 알아서 부모가 알아서 골판지 전서 사줬다고. 모르잖아 봐. 부모를 애들만 키운 사람만 알고 있어. 로봇 사줬다고. 왜? 자기는 그렇게 그걸 원하지 않았어. 카드를 갖고 싶대. 그래서 카드 사주러 갔는데 그 카드가 없어. 하, 풀이 죽은 거야. 너무 실망하는 눈빛을. 그 카드는 1,500원이면 끝납니다. 너무 실망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옆에 이건 뭘까? 그게 로봇이었어. 3만 5천 원짜리 사줬어요. 아, 프로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 뭐 그러든 하나 옆에 믿고 그냥 달려버리시라니까. 그것을 그러시라 한다. 하나님 주기로 약속해서 이미 11조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얼마큼 헌신할 수 있는 증거 보여줬어요. 그 증거가 한 명 나왔어. 우린 벌써 원장 됐다고. 무일푼으로. 내가 보면 복받는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해. 일단 해놓고 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 기대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삭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우리 청년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그러면서 결론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세월을 아껴라.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세월 아끼라. 줄 거니까 받을 그 세월을 주려고 준비한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것 놓치지 마라. 뭐하고 살아라? 하나님과 긴장하고 살아라. 그냥 살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예요.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축복이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 항목 항목 하나를 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대로 응하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런 응답이 내릴 줄 믿고 저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하늘의 보고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들은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보고가 체험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